So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여기 어메이징 맞아? 어메이징. 하하하 유리가 얘기야. 어썸 썼어? 그게 그거지. 그다음에 땡큐 유리 유 저스트 메이크 마이 데이인가? 메이드 마이 데이인가? 메이크 데이. 과거로 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아, 덜 끝났구나. I'm making pizza for dinner. 아이고야. 그다음에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그다음에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 people인가? 두 칸이네. 자, 그래서 일과 대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다 했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 내신 수업은 처음이니까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자, 쭉 봅니다. 첫 번째 이과에서 참이 listen and speak 파트 대화문 이 파트는 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냐 하면요,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 능력 표현하기였습니다. 대표 표현이 be good at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게 be good for, 그 다음에 be good at과 바꿔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조동사 can을 쓴다든지, 또 can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can하고 그때 같은 의미는 뭐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사람, 여기에 이과에서 피아니스트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또 잘하는 걸 표현할 수 있죠. 뭐 you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할 수도 있지만 you are a great, you are awesome pianist, you are an 해야 되겠고 you are an awesome pianist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뭔가 어휘와 뭔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을 나타내는 말을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 방법도 알아두셔야 했고요. 그 다음 확신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 표현은 뭐였습니까? I'm sure that 완벽한 문장이었죠. I'm sure that.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완벽한 문장에 어떤 뭐 he's, 간단하게 he's kind 같은 거 넣어서 뭐 완벽한 문장 누가 어떻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였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I'm sure that 절은 I'm sure 뒤에 that 절이 목적어는 아니지만 목적어처럼 쓰인다 했고요.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It is certain that 완벽한 문장 It 가주어 that 진짜 주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어휘가 나왔습니다. 확신하는 이란 confid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지막에 보면 are you certain about that 해서 여기 about을 넣는 경우는 문장이 오지 않을 때 어떤 뭐 are you certain about the fact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만을 목, 저 봐라 또멍 때리고 있다 됐습니까? 지금 잘 들으나 됐습니까? 확신 표현 확신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화 파트 다 클래스 카드로 익혔나요? 씩 웃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뭐지? 웃으면 다 해결됩니까? 자,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보이와 거리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서로 친구 관계일 가능성이 많고요. 대화 파트를 할 때는 우리가 돋보기로도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봅니다. 내용 파악, 전체적으로 보는 건 내용 파악이라 그러고요. 내용 파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대화를 읽고 나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문법적인 것들은 이어질 본문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살짝살짝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채워넣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는 거고요. 자,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What are you, 보이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Nami?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Nami라고 써두는 게 기본입니다. 됐습니까? 이랬더니 Nami가 뭐래요?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일단 한번 대화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중요한 것도 몇 가지 표시 먼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이 문장의 구조는 뭐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구조라 그러면 뭐뭐뭐뭐뭐 A 뭐 B 뭐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마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라고 했더니 보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Wow,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자, 이과의 주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부분을 뭘, 이 부분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게 좀 이따 설명할 것들에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형광펜을 칠한 이유를 말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런 것, 뭐야, 너 저리 가. 요런 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wow, you are good at recycling all the clothes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미가 뭐래요? Thanks, I like recycling, it's fun, and it's also good for our earth.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선생님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습니까? 일단 여기 칠하겠죠? 그렇죠? 여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t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잘하는 걸 얘기하니까 be good at을 썼죠. 근데 밑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be good for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구분할 수 있으니까 be good at이 들어갈 자리인지 be good for가 들어갈 될 자리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돋보기로 들여다봅니다. 여기다 왜 칠해놨어요? 여기에 이 부분 왜 해놨을까요? 그렇죠, 시제죠,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자아이가 남이에게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묻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뭐 하고 있는 중이냐라고 묻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남이? 그랬더니 이렇게 진행형으로 물으니까 대답도 어떻게 나와요? 진행형으로 나오죠.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질문에 대해서 진행형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겠죠. 만들고 있어. 자, 그 다음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구조는 뭐다? Make A out of B죠. Make A out of B.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Make A out of B입니까? 그렇죠. A를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가 뭐다? 완성품이 되는 거고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죠. A를 만든다. Out of B.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빈칸에 대한 대비입니다. 됐습니까? A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 어떤 재료를 뒤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out of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바꿔 똑같은 얘기를 어떤 구조로도 할 수 있냐? make b into a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make b into a 하면 뭔 뜻이에요? b로 a를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make b into a.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알아둬야 되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첫 번째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대비는 여기 얘하고 본문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본문과는 다르게 얘하고 슬쩍 바꿔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I'm making my old jeans into a smartphone cas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야.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my old jeans를 into a smartphone case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여기에 into가 들어갔을 때는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할 수도 있고요. I'm making my old jeans into a smartphone case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가지 알려드렸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out of 대신에 이걸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with을 쓸 수도 있겠다. I'm making a smartphone case 뭐뭐를 사용하여 with my old jeans. 됐습니까? 방금 out of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out of의 뜻은 이렇게 끄집어내는 느낌이니까 됐습니까? 끄집어내는 대상 여기에는 재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out of 뒤에 my old clothes, old jeans가 나와 있는 겁니다. old clothes, 됐습니까? 아, old jeans군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반응이 어때요?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뭔가 놀랐죠? 와우, 오, 대단한데?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와우, 뭐 별거 아니지만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감정이 얘가 이런, 남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어떤 감정이다라는 걸 와우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You are good at recycling all jeans. 자, 일단 이 문장 자체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뭐를 잘한다라는 표현은 뭐다? Be good at이라는 거. 전치사 at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선생님 주목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만들어봤자 뭐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얘는 둘 중 뭐다? 동명사란 얘기죠. 낡은 옷을 재활용하는 것,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형, 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recycle이라든지 to recycle, recycled 같은 다른 형태는 불가능해요. 동명사로 쏟고 와줘야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라면서 우리가 동명사 파트에서 문법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낡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은 to recycle도 되잖아요. 물론 되지.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부정사의 형태, to do의 형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to do의 형태 올 수가 없고요. 그게 첫 번째. 됐습니까? 전치사 at을 쓴다.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can, 그렇죠. You can recycle old clothes well. 뭐 very well 이런 거 너무 되겠죠. You can recycle. 그때는 recycle의 형태가 조동사 뒤니까 동사의 원형으로겠죠. You can recycle old clothes very well.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걸 가지고 직업을 얘기하는 표현, 명사는 좀 어려우니까 그 표현은 좀 어렵겠죠. 또는 you are able to recycle. 당연히 되는 거 아시죠? Be able to. 자, 이런 거 왜 대비하느냐. 시험 문제에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또는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을 골라라 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칭찬했죠? 보이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thanks, 고맙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내 행동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라미는 이 아이가 남이죠. I like recycling. Recycle 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까지 하다? 지구에 이롭기까지 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일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주목한, 엄마야 너도 저리 가고. 이 녀석에 주목한 이유는? 오케이, 둘 중 뭐고? 그래서 동명사고 바꿔 쓸 수 있는 리사이클의 다른 가능한 형태는 to recycle 되겠죠. 얘 쳐다봤죠. I like to recycle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난 재활용하는 걸 좋아해. like기 때문에 뭐가 와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에 주목한 이유는? 그렇죠. recycling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배웠나? 세 가지 중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앞에 걸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fun 같은 경우에 아주 장난치는 경우에 이 자리에다가 funny를 써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fun은 재미있는 이란 뜻이지만 funny는 어떤? 웃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interesting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teresting 하고 it's interesting 이 생각나면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를 좀 높이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 문장을 이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Thank you. I like recycling. I am in recycling.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I로 주어가 바꾸면 I am interested in recycling으로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t's fun 하고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it's interesting도 되지만 I로 주어가 바꾸면 I am interested in it. 됐습니까?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나는 I am interested in recycling 하면 나는 뭐에 관심을 가진다? 재활용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재밌다라는 얘기나 it is interesting이나 I am interested나 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하나는 어떨 때는 사물 주어일 때는 ing형이 와야 되고 사람이면 감정을 느껴야 되니까 ed형이 와야 된다는 사실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recycling이겠죠. 됐습니까? and recycling is also. also가 붙은 거 보니까 뭔가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또 다른 거.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까지 하다 지구에 이롭기까지 하다 하고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겠죠. be good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형광펜 친 부분들 자세히 여러분들 익혀 주시기 바라고요. 뭐 다른 표현 방법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 표현을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 말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뭐 바꿀 수 없는 엉뚱한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면 답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자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여자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걔 이름 뭔데?
뭐 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 만들고 그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죠. 재료가 뭔데? 그 얇은 낡은 청바지죠. 됐습니까? 보니까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있는 그러니까 와 여기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남이는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 좋아하는 건 남자아이야 여자아이야? 여자아이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뭐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뭐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엉뚱하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건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게 이거 가지고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짧은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는 연습이 되어야지 나중에 긴 대화에서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을 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보니까 이제 무슨 뭐 쭉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Hello everyone. I'm Kim Yujin. I want to be입니까?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뭐 become 해도 되겠네요. 계속해서 I'm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thank you for listening. 됐습니까? 딱 보니까 뭐 쭉 읽어봤고 대충 뜻을 다 아니까 그쵸? 뭡니까 이 글은? 반장 그쵸? 뽑아달라고 하는 호소문이죠. 됐습니까? 호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형광펜을 칠하는지 한번 볼까요?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뭐 프레지던트? 뭐 프레지던트 뭐 대통령이지만 반장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칠하겠네. 됐습니까? I'm a good liste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ways try to help others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 에서는 어디다 칠해 놓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others 반갑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뭐 other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에서는 뭐 activity 뭐 어휘는 크게 뭐 얘기 안 하겠죠. 되게 중요한 거면 얘기하겠지만 activity 알죠? 네. 그렇죠? 복수형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럼 여기는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과의 주요 표현이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도 주목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work hard for our class 볼까요? 여기는 I will work hard for our class 에서는 뭐 별로 할 게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 정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for도 뭐 가끔씩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전치사 나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가끔 묻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분 so please vote for me 에서는 일단 접속사 주의해야 되겠죠? 엉뚱한 거 안 들어와 있도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번에 어휘 시간에 선생님이 vote for의 반대말을 알려드렸잖아 그치? 됐습니까? vote for의 반대말이 뭔지 됐습니까? 일단 vote for 이 표현은 통째로 익혀두셔야 돼요. vote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Thank you for listening 하는데 여기서는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죠. 됐습니까? Thank you for listening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거 좀 이따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 선물 고맙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와줘서 고마워 이 선물 고마워 이 선물 주어서 고마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 뭔 소리 하나 불필적이네요. 자 일단 인사로 시작합니다. 모두들 반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있죠. Hello everyone 이러면서 그다음 자기소개합니다. I'm 김유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인사하는지 왜 뭐 in front of the school 이게 이 행동 자체가 이거네요. 뭐죠 이 행동 자체가 이거 단어 할 때 나왔던 거 어휘 할 때 했던 거 뭐에 이런 행동을 보고 뭐 한다? Give a speech 하고 있죠 지금. 얘가 하는 행동 김유진이 하고 있는 행동은 She is 여잔 거 같고요 유진이니까 She is giving a speech in front of 아마도 in front of the class 반 친구들 앞에서 뭐야 classmates 앞에서 giving a speech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연설문 글의 종류는 뭐?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됐습니까? 이런 글을 보고 뭐라 그래요? 편지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일기도 아니고요. giving a speech 하고 있고요. 자, I want to become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1학년 같으면 뭐 이런 데도 칠했겠죠. to become 뭐 이런 거. 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죠. I want to eat it. 난 그거 원해. 뭐 to be your class president 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a good listener. 자, I'm a good listener가 자기가 잘하는 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 I'm good at listening. 그렇죠. I'm good at listening to others. 해도 되겠죠. listen은 누구누구 뭐를 듣다 할 때 꼭 전치사 뒤에다가 뭐 갖다 붙이더라? listen to. 됐습니까? 뭐 명사를 하나 뒤에다 붙이고 싶으면 listen만 쓰는 거 아니야. I am good at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I can listen to others wel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사람 명사를 사용해서 잘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and하고 always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죠? 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요런 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하고요. 병렬 구조. 그러니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하면 늘어놓은 구조. 거기에선 생략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당연히 I죠. 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I가 아니고 he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e is a good listener and always. 그 다음에 얘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tries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I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try가 사용되고 있지만. 됐습니까? 병렬구조 나중에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try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하고 애쓰다 노력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노력하다죠.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죠. 됐습니까? try가 목적어를 like 하고는 다르죠. like는 뭐가 오든 like의 뜻이 안 변하지만 try나 remember나 forget은 뜻이 달라진다 했죠. 맞습니까? try 같은 경우에 to do가 오면 try의 뜻이 to do의 뜻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뒤가 바뀌어요. 지가 바뀌어요. try가 try to do 하면 노력하다 했다고요. try doing 하면 시험 삼아 해보다죠. 그러니까 지금은 노력하다고요. 뭐 옛날에 배웠던 거 forget이나 remember 공통적으로 forget to do, don't forget to 뭐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before you go out, before you leave. 뭔 소리죠?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불 끄는 걸 잊지 마. 그래서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to do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뭐 forget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있다. 됐습니까? 뒤에 ing가 오면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답니다. 됐습니까? 치매 환자들이 forget doing이겠죠. 됐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잊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항상 뭐 도우려고 애쓴다. 자, 이거 이제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노력한다기 때문에 부사자 용법으로 착각하는데요. 이거 앞만 길어봤자 잇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했을 때 부사적이라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try to do의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석합니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thers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others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other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try to help other people. 타인들을 뭐 other students 해도 되겠죠. 지금 여기는. 됐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고 있죠. 됐습니까? 난 이런 장점과 그리고 이런 장점과 두 가지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김유진이 가지고 있는 난 이런 사람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lso가 나오는 걸 딱 보자마자 얘가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얘기했는데 그 뒤에 문장에 also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야 잘하는 걸 또 얘기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주의해야 될 표현이죠. I'm good at. 됐습니까? 나는 또한 잘하는데.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자기가 뭘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학교 활동을 계획하는 거. 됐습니까? 나는 계획을 잘 세워. I'm good at it.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What are you good at? 이라고 물어보겠죠. 무엇을 잘하니?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하는 것. 선생님 activities 복수니까 이거 them 아닙니까? 자 동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는 당연히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동사는 뭘 쓸래? 자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바로 가볼게요.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I can plan. 그렇죠. I can plan what? Fun school activities very well. 이런 게 가능하겠죠. 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I can 썼으니까 be able to 여기서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전치사 at과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와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고, I am good for 있다고 해갖고 나는 계획 세우는데 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웃죠. 나중에 이런 문제 틀려오면 그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틀리지 말도록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세 가지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의 주의인데 I'll work hard for our class. 인데 일단 문장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거다? 열심히 일할 거다. 그렇죠. 나 열심히 일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죠. Why. 뭐 때문에? For what이기도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할 건데? 우리 반을 위해서. 초콜릿 왜 샀는데? 너를 위해서. 됐습니까?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드에 선생님이 집중하겠다 했는 이유는 왜? 하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알고 있는 거 알게 보세요. 딱딱한. 열심히. 어려운. 매우.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하드가 무슨 뜻이다? 열심히. 됐습니까? 그럼 무슨 시로 쓰였다? 어찌시고 뭐하고 아무 관계 없다 hard는 hardly하고 아무 관계 없죠. hardly는 무슨 뜻이길래?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빈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I'll work hardly 이러면 큰일 나겠죠. 난 거의 일을 안 할 거야. 됐습니까? 게다가 뭐 I'll work hardly는 안 할 겁니다. 빈도 부사니까 위치가 I'll hardly work가 될 거고요. hardly 쓴다면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부 다 학생들이 뭐 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찍어야 할 이유. 그러니까 so 앞에 이유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so 뒤에 결과.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엉뚱하게 because 같은 거 들어있으면 이게 뭔 소리 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외에 다른 녀석이 들어있지 않는 거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vote for. vote for가 뭐 누구누구에게 찬성표를 하는 거야? 반대표 하는 거야? 찬성표. 그러면 반대표 하는 건 뭐였더라? Okay. vote for의 반대말은 뭐였냐? vote against. 그러니까 반대표 하다. 난 반댈세. 반대표, 반대로 투표, 그러니까 반대로 투표? 이상한데. 하여튼 반대하는 표를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vote for는 찬성표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ank you for listening 부분 본다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와줘서 고마워가 뭐죠? thank you for coming. 그렇죠. thank you for coming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앞만 길어봤자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명사를 넣어서 thank you for 하면 고마워하는 뭐를 표현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why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고마워하는 이유를 표현하고 전치사 뭘 써야 한다? for.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뭐 여기 둘 다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죠. 됐습니까?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됐습니까? 이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is gift. 하면 되겠죠. 뭐 이 선물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giving this gif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 뒤니까 동 명사의 형태가 와줘야 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파 얘 이름이 뭔데? 김유진인데 뭐 하고 싶어해? Want to be class president 되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러려면 자신의 뭐를 어필해야 되는데? 장점을 어필해야 되는데 장점 몇 가지? 세 가지였죠. 뭐?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try to help others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항상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이런 건 뭐 다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만의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점은 뭘 잘한다? Ning fun school activities 됐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더 어필이 되겠죠. 뭐 누가 뭐 알겠어 뭐 잘 듣는지 말든지 뭐 누구는 뭐 안 들어주나? 그렇죠? 맞습니까? 뭐 다들 뭐 남들 도와주려고 난 착한 사람이다. I am very kind라고 얘기하겠죠. 얘한테만 특화된 것은 뭐 계획을 잘 세우는 계획쟁이랍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너무 뻔한 얘기하고 있고요. I will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하면 되겠죠.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리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Nami? 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Nami가 나는 뭐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 다음에 뭐뭐를 사용해서 란 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Nami가 뭐라 그래요? I'm making what? The smartphone case. 재료가? Out of. 그렇죠. 전치사 out of. 꼭 기억하세요. Out of my old jeans.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 카드로 이미 공부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하고 티가 팍팍 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with을 쓸 수도 있다고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게 남자아인데 남자의 반응이 어떻더라? 놀라가지고 무슨 말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와우. 자, 잘하는 거 표현하기. You are really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됐습니까? really를 집어넣어서 됐습니까? You are really good at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be good at 하고 recycling old clothes. 됐습니까? 청바지는 옷에 포함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약간은 뭐 이런 칭찬 들었잖아. 그렇죠? 칭찬 들으니까 나미의 반응은? 고맙다고 하죠. 됐습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뭐나 좋아하고 뭐 이거 뭐에 좋아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쭉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thanks, I like recycling. 저 ing 선택했고요. I like recycle to recycle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it's fun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it's also. 그렇죠. 됐습니까? It's also good for our earth. Good at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딱딱딱딱 눈에 보여야 됩니다. It이 뭐 대신 왔는지 이런 것들. It이 뭐 대신 왔는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가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대화는 뭐였냐. 뭐, 저 이거네요. 됐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시작하죠. Hello everyone, I'm 김유진.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니들 앞에 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I 그렇죠.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됐습니까? 얘기했으니까 난 반장 되고 싶어 했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지가 잘하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잘하는 건 뭐였더라? 잘 듣는 거고 두 번째 잘하는 건 내가 친절해갖고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문장이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m 썼으니까 I'm a good listener and I 생략하고 always try to help others. 됐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얘기했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I can listen to others very well 이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try 하고 뭐 이런 것들. 얘 뭐 여기에 지금은 여기에 I가 생략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슬슬 여기에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와 있고 여기다 try 써놓고 맞냐 틀렸냐 나오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했고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가지 장점 한꺼번에 얘기했고요. 이제 지가 다음에 또 올소를 넣어서 난 이것도 잘해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잘하는 건 뭐였더라?
계획 세우는 거 fun school activities를 계획을 잘 한다 그러죠? be good at 사용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됐습니까? 그래서 be good at 썼고요. 이거 썼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I'm a good planner 할 수도 있겠죠. I'm a good planner. I can plan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아까 했었고요. I am able to plan 또 얘를 동사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뒤에서 얘들이 지금 뭐 세 가지 장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So죠. 됐습니까? 그리고 명령문으로 마무리. 제발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투표해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아 미안합니다. 이거 빠뜨렸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됐습니까? 이런 전치사 전치사 똑같은 거 연달아 나왔어요. 됐습니까? Har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주셔서 왜 고맙다고 왜? 들어줘서 고맙다고. 어? 4가 하나, 둘, 그리고 셋 연달아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listen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옵니다. listen and speak to. 됐습니까? 자, 일단 쭉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보이가 어리니까 친구일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Is something wrong?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Cindy라고 하고 얘가 방금 남자애가 Is something wrong? 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i Cindy, is something wrong? 했어요. Cindy는 표정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 뒤에 읽어보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Cindy의 대답이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I'm so nervous.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의무를 표현했고요. 됐습니까? 의무 표현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설하다는 거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내 표정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뭘 넣어도 되겠네. 어이구야 눈치 빠르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여기는 마침표가 아니고 뭐 하면 돼요? 쉼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I'm so nervous.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런 표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남자애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위로하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한다 하니까 뭐 Don't worry. Very good speaker.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자, 연달아 나오네요. 그렇죠. 원래 2니까 원래 목표는 뭡니까? 확신 표현하기였죠. 됐습니까? 근데 모두 들어있어요. 여기는 잘하는 것 표현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과 2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신디가 대답이 Thanks, Mino. Feel much better now. Much better 맞나요? Much 말고도 가능한 게 많은데? 예, 오케이. 자, 문법적인 게 먼저 나오고 있네요. 자,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 통째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상대방의 표현, 표정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뭐 give a speech는 뭐 중요하다 안 할게요. 당연히 어휘 파트 지나갔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주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단어 약간 또 처음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쉼표 할 수 있는 것도 뭐 아까 다 여러분 대답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요런 표현도 중요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끔씩 Don't worry 이걸 빼놓고 얘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 전체 대화에서 1번 자리냐 2번 자리냐 3번 4, 5 중에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것도 나오니까 됐습니까? 뭐 당연히 지금은 쉽죠. 그렇죠? 중학교 버전이니까 쉬워요. 이게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니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쉬운 거 할 때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걸까를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a very good speaker.
그렇죠. 뭐기 때문에 표현해놨죠. 됐습니까? 스피커 했네요. 아까는 리스너가 나오더니 이번엔 반대말인 스피커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같은 경우는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니까 얘가 좀 기분이 나아지겠죠. 뭐 누군가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렇게 위로해줬으니까 신디의 반응은 일단 요런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 요건 원래 문법인데요. 오케이. 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들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됐습니까? 뭐, 얘는 머치는 얘랑 같이 연결해서. 됐습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Is something wrong? 일단 something이 얘하고 원래 잘 어울리느냐, 아니냐. 아니,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왜 그러면 묻는데 something 썼죠? 왜, 어떨 때 묻는데 something 쓴다, 썸을 쓴다 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는데? 우리, 아, 저 이상하게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변질됐어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새로 사드릴 테니까 신선하게 다시 넣어두세요. 냉장고 속에.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아, 그래도 안 나옵니까? Yes라는 대답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될 때라 했죠. 지금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러고 있죠. 근데 신디 표정이 막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Is something wrong? 이러겠어요? 신디 표정이 상어눈이야. 이렇게 멍하니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이런 표정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Is something wrong? 이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니다 할까. 뭐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뭐 안 좋다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부담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자, 묻는 문장에 some 들어간 거 Do you want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뭐 하는 질문, 권유하는 질문이라 했었잖아. 그렇죠? 우리 집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야, 너 빵 좀 먹을래? 왜 할까? 집에 빵이 없는데 너 빵 좀 먹을라 이러겠어요? 빵 있으니까 맞지. 알겠습니까? 갑자기 친구한테 너 뭐 피자도 없는데 너 피자 좀 먹을래? 그럼 만약 친구가 어 그래 피자 먹을래 그러면 아씨 니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피자 사러 갔다 와야 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권유하는 질문이기 권유 이거는 권유는 아니지만 yes라는 대답이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기대되는 경우에는 됐습니까? some을 쓴다고 했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죠? 중1 때 다 배웠는데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Matter하고 problem 같은 경우에 명사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입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 다음에 또 배웠는데 What's wrong? 얘는 형용사니까 더 안 쓰고요.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Cindy? What's the matter with you, Cindy? Is something wrong? Okay. 이거 안부 묻기의 일종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표정일 때, 좋지 않은 표정일 때 안부 묻기입니다. 됐습니까? Hi, Cindy. How are you? 는 아니란 말이야. 얘 표정이 안 좋은데. 됐습니까? How are you? 도 안부 묻기죠. 근데 is something wrong? 이라든지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이런 표현들은 M-A-T-T-E-R PROBLEM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안부 묻기로써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바꿔 쓸 수 있는 거 왜 자꾸 가르쳐 준다고? 문제에 나오면 알겠습니까?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표현이다. 여기다가 뭐 여기다 How do you do? 이렇게 물어봤어. 이 자리에 How do you do? 이런 거 넣을 수 있냐? How do you do? 못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How do you do?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How are you?는 아는 사이에 하는 말이고요. How do you do?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건 여기 뭐 넣고 Because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So 너무 안 되죠. 심표하고 I'm so nervous. 원인과 결과 Because를 여기 넣을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를 써서
꼭 해야만 하는 거죠.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임을 표현했으며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must. I must give a speech. 됐습니까? 나는 연설을 해야만 돼. 됐습니까? should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I must give a speech.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여놨습니다.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whole이 무슨 뜻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는 클래스 프레지던트가 아닌 것 같죠? 네. 그쵸? 학 정교회장 나가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전 학생들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다 읽고 나서 신디는 학급 회장에 출마하는 연설을 하려고 한다면 틀렸겠죠. 학급 뭐 회장 회장 연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정교회장이야. 홀 클래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어도 좀 주목하셔야 되겠네요. 내용 파악을 위해선. 됐습니까? 자,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I'm so nervous. 긴장된다. 됐습니까? I'm so worried.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nervous 대신 쓸 수 있는 건 worried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 나 엄청 걱정돼, 긴장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위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은 걱정 말라 했고요. 자, 여기에 얘하고 얘하고 같다 했잖아, 내용상. 그러면 worry 말고 요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여기다 넣어도 같은 표현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마 해도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긴장하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worry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don't nervous. don't 뒤에 형용사가 와서 명령문을 만들기도 하나요? don't be nervous 하고 같죠? don't be nervous. 긴장하지 마. don't worry. don't be worried. don't nervous. don't be nervous. don't worry. 그 다음에 you are a very good speaker 하면서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건 여기 있는 건데요. you can speak very well. 됐습니까? You can speak very well. 됐습니까? You are good at speaking. 아, you are good at 했나요? You are good at speaking. Yeah. You are good at speaking. You are a very good speaker. You can speak very well. You can give a speech very well. 뭐 give a speech를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You can. You are able to give a speech very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확신 표현 나옵니다. 됐습니까? I'm sure. 당연히 여기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생략이죠. I'm sure that you are. You wi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언제 확신해? 언제 잘해? 미래. 미래에 잘할 거라고. 됐습니까? 뭐, 이거 do a good job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해내다. 됐습니까? do a good job. 아, 이렇게도 내용 파악해두셔야 되겠네요. You will do a good job은 you will give a very good. You will give a very good speech. 됐습니까? You will do a good job은 You will give a good speech 해도 되겠죠. 너는 훌륭한 연설을 해낼 거야. I'm sure that you will give a good speech.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파보겠습니다. 여기에 sure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배웠죠. I'm sure 하고 I'm certain 하고 I'm confident. 됐습니까? confident의 뜻이 뭐였더라? 자신 있는, 자신 아는. 됐습니까? I'm confident that. 됐습니까? 그런데 I 말고도 할 수 있잖아. It is certain. It is confident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It is certain that you wi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I'm sure that일 때는 목적으로서 온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I'm sure 할 때 여기 that 생략할 수 있죠. 그럼 it is certain that you will do a good job 할 때 that을 생략할 수가 당연히 없죠. 왜?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라며. 됐습니까? it is certain일 때는 that 생략할 수 없을 거고요. 뭐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본문 할 때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네요. 이거 좀 설명할 게 좀 많네. 이건 짧은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고맙다 하고 있고요. 위로해줬으니까 땡큐. 남자 이름 나오고 있습니까? 양쪽 이름 다 나왔어. 여자 이름은 신디고 남자 이름은 민호였어. 됐습니까? 좀 이따 대화 내용 파악할 때 이런 것도 잘 알아주시고 누가 연설을 할 거고 누구 감정이 어떻고 됐습니까? 누가 뭐라고 위로해줬으며 됐습니까? 자, 머치에 대한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게 배러가 무슨 급이라 해요? 이런 걸 보고 비교급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 원급은 뭐죠? 그렇죠. I feel well이죠. I feel good이죠. 됐습니까? Well도 well better best고 good better best고 이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원급이 good이야. 그러면 만약에 원급을 쓰든 뭐 비교급을 쓰든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긴 하는데 문법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much가 better가 good으로 바뀌면 I feel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 I feel very good 이러겠죠. 그렇죠? 나 기분이 뭐 이제는 뭐 매우 좋아졌어. I feel very good. 자, 뭔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이 much의 뜻이 가만 보니까 지금 해석상 뭔 거 같아요? 그렇죠. 훨씬. 자, 드디어 여러분들은 머치의 세 번째 뜻을 만났습니다. 머치 머니.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많이 고맙다. 그 다음에 머치 better. 훨씬 더 좋은. 됐습니까? 그래서 머치가 훨씬이란 뜻이 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다 이대로 써놨으면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만약에 굿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머치를 못 써. 자, 어떤 문법이냐? 머치가 훨씬이란 뜻일 때는 뒤에 반드시 비교급이 와야만 합니다. 머치로 머치로 어떤 시나 어찌 시를 꾸며줄 때는 반드시 비교급이 와야 돼. 그럼 거꾸로 베리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베리 그러면 베리 뒤에 베리나 so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원급이 와야 된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만약에 better가 있는데 여기에 I feel very better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very를 쓰고 싶으면 very good 하시고요. much를 쓰고 싶으면 much better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번 얘기할 거고 첫 등장 했으니까 앞으로 여섯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밥 때리겠죠. 자, 훨씬이란 뜻으로 5종 세트가 있습니다. 훨씬 5종 세트. 그래서 much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좋습니까? much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어? 선생님 even 심지어 아닙니까? 어 그래 그 뜻도 있고 훨씬이라는 뜻도 있어. far 선생님 먼 멀리 아닙니까? 어 그 뜻도 있고 훨씬이라는 뜻도 있어. still도 마찬가지죠. 여전히란 뜻 아니에요? 어 그래 여전히란 뜻도 있고 훨씬 a lot 많이 아닙니까? thank you very much 대신에 thanks a lot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란 뜻 아닙니까? 어 그 뜻도 있고 a lot better. 뭐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여러 번 반복해야죠. 얘들만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뒤에다가 better를 넣으세요. better 아니 뭐 hotter를 넣으시든지 bigger를 넣으시든지 much bigger, even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a lot bigger, very bi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아 맞다 이거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는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 자리에 많이 나온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은 이 머치 자리에다 빈칸에 아니 뭐야 밑줄 쳐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없는 걸 고르세요 해놓고 뭘 집어넣는다? very를 넣어놓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쉽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바꿔 쓸 수 있는 걸 몽땅 다 고르세요 한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이 중에 두 개를 넣어놓겠죠. 됐습니까? 거기다가 뭐 so라든지 very라든지 such라든지 이런 안 되는 것들 넣어놓는다든지.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세한 것들 들여다봤고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 됐습니까? 표정이 안 좋은 애는 누군데? 신디인데 왜 표정이 안 좋아? 전교생 앞에서 연설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신디의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떻다? 긴장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누가?
민호가 위로를 하기 시작하죠. 일단 걱정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신디가 잘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신디는 뭘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렇죠. 말 잘한다. 네 말 잘하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과에서 중요한 표현? 뭐 표현하기? 확신을 표현한다. 분명히 잘할 거야. 두어 굿잡 할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신디는 이제 고맙다 그러고 기분이 그냥 좋아졌어. 훨씬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습니다. Much better 해줬지. Very better 안 해줬어. 됐습니까? Much good 해지지 않았고 Very good 해줬어요. 됐습니까? 내용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좀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is something wrong이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 안부 묶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무 표현 얘기했고요. 전체라는 표현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좀 길었으니까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민호가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Hi Cindy.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뭐라고요? Is something wrong? 하나도 안 했네요. 분명 숙제를 줬는데요. 몰랐어요? 숙제인가? 여기에서 왜 something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묻는데 했는 얘기했어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 그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또? 기억이 안 납니까? 써놓지도 않았고 자신 있다. What's the matter 했으면 What's the problem 하면 되겠네. 또 What's wrong 이런 표현들이 있다. 됐습니까? 꼭 시켜야 쓰냐?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나한테 미리 얘기했지. 그치? 나 오늘 그냥 오늘 상어 눈을 하고 있을 거야. 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이 있을 것이다. 껌뻑껌뻑. 어? 그래 좋아. 좋은데 어? 가끔씩 그래. 애가 있잖아 뭐 OTL한 표정으로. 아 좌절. 어? 또 얘기해야 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내가 이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분이 어떻다 하면서 의무 표현 나옵니다. 그리고 연설하다라는 표현 나오고요. 어디에서 연설하는지 알아요. 요즘 반 전체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된다죠? 그렇죠. 학교 전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 have to where 뭐 전치사 붙여야지 바로 홀부터 나옵니까? 어디서? In front of school. 됐습니까? In front of school. 그래서 내 기분이 I'm so nervous. 됐습니까? I'm so worri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자 의무표현 give a speech 어디서 in front of 앞에서 hall이란 단어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민호의 반응은 당연히 걱정 마라 그러죠. 걱정 마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 너는 뭐를 잘하잖아. 넌 잘하니까 나는 이런 네가 이럴 거라고 확신한다. 세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Don't worry. You are a speaker. 그렇죠. 요두어 굿자. 왜 나밖에 안 하지? 이런 분위기네요. 이놈 똥강아지들. 뭐 이거 한 명씩 주말에 불러가지고 뭐 자 클래스 카드 말하기 테스트 하자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어. 그쵸? 물어봐야지.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어. 물어봐야지.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막 얘기했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얘기했고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Don't be nervous.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거는 배틀 붙으면 되겠네. 그치? 그렇죠. You are a very good speaker.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 are good at speaking. 또? 어? 미안. 먼저 할게 그래. You can speak very well. 어. 그럼 이제 선생님 없는 거 같은데요? 애 하나 있잖아. 뭐가 있죠? You are able to speak very well. 같은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C로 시작하는 두 개 I'm confident, I'm certain 또 It is certain that 이거 do a good job. do a good job은 뭐 대신 이게 대동사 대동사는 아니네요. 대동사는 아닌데 좀 비슷하고 You will give a
You will give a speech. You will give a good speech. 됐습니까? You will speak very good이죠. You will speak 그렇죠. Very well이죠. 됐습니까? You will give a very good speech. Good speech. You can speak 어찌? Very well. 됐습니까? 야외를 와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도 다양하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이런 위로를 들었으니까 일단 위로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분이 어떻게 좋아졌다 그랬지? 훨씬 better 해졌다 그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고마워. Thank you, Mino. I feel much better now 하고 있죠. I am much better now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nks for cheering me up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런 것까지 오우씨 지인이 진짜 필기 매니아. 좋은 거야. 됐습니까? 아 나 이거 몰랐던 거다. 안거 알고 있었던 거면 안 써도 되죠. 그쵸? 오케이. 됐습니까? Thank you for 저도 필기 매니아였는데 그래서 책이 맨날 더러웠어요. 막.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나를 응원해주고 cheer up 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입니다. 이번에도 뭐 잘하는 거 표현은 위주가 아니고요. 뭐 하기가 위주야? 확신 표현하기. 됐습니까? 거기 어디 들어있는지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걸과 보이니까 또 친구 관계일 것 같고요. 오케이, 걸이 먼저 얘기합니다. 걸이 뭐래요?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상대방에게 뭐를 요구하는 표현이죠. What should I do for her?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뭐를 해달라는 얘기죠. What should I do for her? 뭐 해달라는 거죠? 의견?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죠. 계속 보겠습니다. 어? 됐습니까? 뭐 그건 맞아요. 적절한 어휘를 생각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죠? 뭔가 보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유도 나오고 있죠. 첫 문장에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선생님 막 자 이건 선생님이 왜 이런 걸 자꾸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아 이 말을 했으니까 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이런 말을 당연히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게 연결이 쭉 돼야 돼.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박살 납니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읽기를 보면은요 뭐 영어 안 그래도 영어도 자체도 좀 어려운데 한글 해석해 놨는 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잖아. 애들 좀 뭐 성취도가 높지 뭐 않은 친구들한테 자, 그럼 알겠어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말 해석했는 거를 네가 읽어봐 읽어보게 시간을 주고 읽고 나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그럼 뭔 소린지를 모르겠대요. 우리말로 해석된 걸 읽고 나서 하라 그랬는데 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그게 뭐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런데 막 암만 책을 읽어도 생기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이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해라는 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자 뭔가 요청했으니까 그래서 보이의 대답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Good at baking. 저 앞에 나왔던 거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랬더니 거울이 뭐래요? That's a good idea.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슬쩍 뭐라고 하냐면 뭔가 바람을 얘기했죠.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얘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주면 이 거울의 기분이 좋아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울, 보이가 뭐래요?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 요 부분이죠. 이게 뭐 하는 표현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요,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for her? 됐습니까? 요거 써놓고 할까? 그러면. 띄어쓰기가 꽤 너무 긴청이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You are good at baking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요것도 겹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표현이죠. 이게 뭐뭐 하는 표현.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다 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Why don't you bake? 그 다음에 you are good at baking 이고요.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라는 대세사가 칠할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해서 이게 뭐 표현하는 거예요? I hope my mom will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바램 표현이라죠.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구조로 합니다. 그치 지민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당연히 이 표현 전체 중요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바꿔 쓸 수 있는 어휘가 뭐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애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냥 여자아이와 또 남자아이야. 어떤 여자아이가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What should I do for her?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녀를 위해 뭘 해야 될까? 이러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표현 자체는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기? 의견 생각 이걸 보고 뭐 그렇게 그런 어휘보다 좀 더 잘 맞는 건 충고 요청하기죠. 충고 좀 해달라. 그래서 What should I do? 이런 표현 있죠?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 What should I do? Do you have for her? 해서 her는 당연히 my mom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 됐습니까? 자, 여기에 조심하라고 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그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억지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차피 똑같은 얘긴데. 영어에서는 뭘 쓰면 안 된다. 여기다가 how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 자리에다가 how를 놔두고 다음 뭐 대화에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은 이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밑에 거 바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충고해 주는 거죠. 그렇죠? 충고해 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사용한 건 구워 드리는 건 어떻겠니니까 뭐라 그래요?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하죠.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 자, 같은 표현. 그렇죠. 좋네요. How about? 근데 how about 썼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How about? 그렇죠.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가능하고. 물음표예요? 맞춤표예요? 그 다음에 how 대신에 당연히 뭐도 가능하다. How about도 되고 또 뭐도 돼요? What about? 똑같은 얘기죠.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뭐뭐 하는 것 어때? 뭐뭐 하다의 형태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about도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해야 되고요. OK.
그러니까 why don't you bake는 원래 뭐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왜 너는 구워드리지 않는 거니 인데요. 참 그리고 참 이것도 그런 문제도 1학년 2학년 나올래나 어쨌든 여기에 뭐 만약 나온다면 엿다 대고 because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hy do you bake 라고 물었을 때는 because 할 수 있겠죠. 왜 굽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 엄마 생신이기 때문에 굽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됐습니까? Why don't you bake는 이유가 궁금해서 why를 쓴 게 아니고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고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엿다 대고 because라는 대답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심해야 될 거 뭐 또 여러 가지 예상 문제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반드시 why don't you로 제안하거나 충고해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I think about it. 그쵸. 됐습니까? 쭉 하고 마침표. 됐습니까? I think that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뭐를 말하면서 충고할 수도 있어? 의견을 말하면서. 됐습니까? 나는 네가 케이크를 그녀를 위해서 구워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할게요. 상대방한테 충고한 다음에 네. 그럼 이래도 되죠? 그쵸?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이래도 되잖아. 기억 안 나요?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번 더 할게. 그러면 또 어떻게 충고해도 돼? Bake a cake for her 이래도 되잖아. 무슨 문? 명령문. 됐습니까? 구워드리라 이래도 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령문은 뭐 앞에다가 you should 붙여도 똑같죠? should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라며. 그러니까 bake a cake for her 얘들은 마침표입니다.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I think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how about 자 bake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배웠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what을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대답부터 먼저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 있죠. That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how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너는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 생각은 그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what에 대한 대답. 완벽 명사절이 와야 돼요. 부사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공을 들여서 how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are good at baking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자 이거는 사람 명사 뭐 하나 있나요? you are good at baking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명사 그렇죠. 그러면 you are a good baker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you can bake very well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you are able to bake very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 주목했는데요. that's a good idea 그러면 that은 뭐? 가주어. 아 가주어 that도 있다. 오 신발력. 나 처음 들어봤어. 나 가주어 that은 처음 들어본다. 와 없으니까 이거 지시 대명사고요. 뭔가 가리키고 있죠. 해석하면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무엇이 좋은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엄마를 나의 엄마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그럼 영어로 하면 뭐예요? Baking a cake for her 대신 왔죠. That은 baking 또는 to bake도 가능합니다. 주어 자리니까 to bake a cake for my mom. Baking a cake for my mom is a good idea. 엄마를 위해서 나의 엄마를 위해서 케이크 구워드리는 건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 애초에 충고를 좀 해달라 그랬어.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 그랬더니 얘가 뭔가를 제안했죠. 제안을 하고 제안하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가 이런 거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제안을 하는 거야 했어.
그리고 그 제안이 마음에 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s a good idea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반드시 될 거다라고 확신 표현이 이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확신 표현할 때 I hope that를 쓸 수 있고 이 that은 hope의 무슨 뭐기 때문에 무슨 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왔고요. 바라는 거 언제? 바라는 건 지금이죠. 엄마가 좋아하게 될 거 언제? 그런데 I hope를 가지고 바람을 표현할 때 가끔씩 이런 일이 반드시 언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바람으로 여기에 무슨 시제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like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I hope my mom likes my cake 해줍니다. 바람을 hope를 사용해서 바람을 표현할 때는요 원래 원칙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시제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that 또 날라갔죠. 됐습니까? I'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it 라고 확신 표현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C 시리즈 두 개 그렇죠? I'm certain, I'm confident it is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이고요.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뭐 드시고 왔다? my cake이죠? 그렇죠? my cake 대신 왔죠? I'm sure your mom will love my cake. 이제 남자애가 빵 꿔주는 거죠? 그렇죠. Your cake 대신 맞죠. 옥장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sure your mom will love your cake. 너의 케이크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해. 자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볼 차례죠. 됐습니까? 애들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말은 누구의 뭡니까? 그쵸, 다음 주말이라고 했으면 선생님 그게 아니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내일은 남자의 여자의 여자의 엄마 생신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얘가 모르고 있으니까 남자한테 충고 좀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충고 요청하고 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for her?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 해드릴 걸 제안하고 있다. Bake a cake for her 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뭘 잘한다. 그래서 베이킹을 잘하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That's a good idea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라고 바람을 표시했고요. 바람이라 해야죠 참. 바람을 표시했고요. 바람이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남자아이가 오!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확신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들다 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Her 됐습니까? 절대로 how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for her? 그랬더니 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저 충고해 줄 수 있는데 why로 시작하는 걸 선택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are good at baking. You are a good baker. You can bake very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주의 드릴 건 절대로 이 자리에 이게 있는데도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고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ing로 해야 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How about baking? What about baking? 됐습니까? 명령문도 가능하고요. You should bake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양한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ou are good at baking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good for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게 제안했는데 제안이 이거 어떤 제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제안이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 That's a good idea.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표시합니다. Mom will love, I like my cake 정도로 가죠. love까지 나가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like보다 더 강한 동사인 lov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게 baking a cake for my mom, for your mom 하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Baking a cake for my mom is a good idea.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For my mom.
that 생략됐니? 뭐 이거 뭐 likes로 현재 시제 해당되는 거 여기다가 your mom 이렇게 써 있으면 오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것들 됐습니까? 여자애와 하는 말이야 이거.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안 속겠죠? 그런 거에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바람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확신을 심어주는 I'm sure.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I'm certain, I'm confident, it is certain that. 됐습니까? 오케이 내신 대비 수업 뭐 어때요? 할만한가요? 빡세죠? 네. 그렇죠. 수업의 디테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네.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유리와 제이든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등장인물 누구다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유리는 여자일 것 같고 제이든은 남자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이고요. 유리는 한국인이겠죠. 됐습니까? 아까 봤던 거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제이든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Jaden?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지금 바로 하면서 갑시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I'm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요. 뭐 cartoons 합니다. 그랬더니 유리가 Really? 그렇죠. Cook at them처럼 보이네. Look at them. Can I take a look at them? 이러고 있고요. 여기는 뭐 Can I 해놓고 있고요. 그러면 take a look at 같은 경우 뭐 그냥 Can I look at them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뭐 한 번 봐도 될까 뭐 이런 느낌. Look at은 그냥 봐도 될까 이런 느낌. 한 봐도 될까 이런 느낌. Can I take a look at them?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Can I take a look at them? It 해놓고 얘는 왜 안 되냐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반응이 No, not yet. 뭐가 많이 생략됐네요. 됐습니까? 뭐가 많이 생략됐죠. No, not yet. 그랬더니 유리가 Why not? 어휴 또 뭐가 많이 생략됐네. 됐습니까? Why not?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 좀 말 할 게 많다. 그치? 뭐 이런 것도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t you?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문법 시간에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Can't you? Why not? You can show me a few.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Well, I guess so. 뭐 이런 게 들어간 거 보고 그 다음에 yes라고 안 한 거 보니까 약간은 어때? 약간은 머뭇거리면서 그렇죠? 꺼리면서 됐습니까? Well, I guess so.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 대신 왔네? 그치? 됐습니까? I guess so. 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으라라라는 것을 생각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Well 그렇게 생각해 으라라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 뭐 약장수 보듯이 쳐다봅니까? 골라 골라. 자 유리 얘기합니다. 포즈 이게 뭐 포즈? 그렇죠. 잠깐 시간이 흐른 후 이 말이죠. 됐습니까? 멈춰! 이게 아니고요.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그런 다음에 이제 유리의 반응이 하하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들었단 얘기야.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러겠죠. 그런 다음에 뭐 또 하하하만 해도 충분할 텐데 아주 강조하면서 뭐라 그래요? Awesome! 이러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유리가 뭐라 그래요? I like your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나왔네요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툰이야. 그렇죠. 하필이면. 하필이면 카툰이니까. 뭐, 카툰 하면 떠오르는 뭐, 직업 생각나는 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Do you think so? 그렇죠. Do you think so? 어? 또 나왔다, 이거. 뭐 대신 왔네. 그치? Do you think so? 뭐 대신 왔잖아. 고마워해야 되겠다, 얘. 그치?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죠. 그렇습니까? 얘는 참 착한데 선생님이 이제 나쁘게 얘를 변화시켜버리죠. 네. 그렇죠. 난 참 나쁜 것 같아.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 정도 디테일의 수업을 듣겠어요. 됐습니까? 저 아부쟁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이든이 이제 바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바람 표시하잖아. 뭐라 그래요? I want to be a cartoonist. 근데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아이고 뭐 설명할 거 많다. 됐습니까? 여기 무엇이 왜 왔냐? 됐습니까? I don't think.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뭔 얘기하겠죠. 그쵸? 뭐 enough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 표현,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는 잘하는 거 표현이에요? 잘 못하는 거 표현이에요? 잘 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가 뭐 객관적으로 잘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난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한다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됐습니까? 잘 못한다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 또 어휘할 때 단어할 때 배불러 내야 되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리 뭐 그러니까 얘가 좀 이제 내가 보기 유리 생각에는 제이든이 뭐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유리의 반응은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 야 너 잘해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다 할까 뭐라 그래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유리가 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면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여러분 웹툰도 뭐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스토리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뭐 웃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등장 인물들이 매력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배경에 뭐 배경 어떤 뭐 배경 설정이 상황 설정이 아주 막 기발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이유를. 이게 좋은 칭찬이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리가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뭐라 그래요? I'm sure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됐습니까? 뭐 통째로 중요한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게 나왔고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됐습니까? 이게 뭐 유니크란 단어 뭐 잘 못 봤으니까 홀처럼 잘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유리가 방금 엄청 칭찬해 줬잖아. 그렇죠? 그럼 제이든의 반응은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ank you, 유리. Just made my day. 됐습니까? 이건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거 왜 하느냐? 이걸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 발에 뒤쪽에 좀 몇 명 있잖아. 그렇죠? You made my day 해석해봐. 그러면 너는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 뭐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 표현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돋보기 들여다보기. 오케이.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자 What are you doing, Jaden? 무슨 시제 질문? 현재 진행형. 그래서 대답도 I am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뭐 하는 중이니 그리는 중이다. 그래서 doing도 그렇고 drawing도 그렇고 둘 중 뭐 현재 분사죠. 는 중.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니? 라고 묻진 않았겠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만화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죠. 됐습니까? 자 진행형 현재 분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로우는 뭐 참고로 그리다 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끌다 잡아 그렇죠 그런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만났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전번에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Can I take a look at them? 저 이 표현 자체 Can I take a look at them? 뭐 하기? 그렇죠. 요청하고 허락받는 거죠. 몇 종 세트? 3종이죠. May I take a look at? Could I take a look at? Can I take a look at? 됐습니까? 해줄래 4종 세트. 도와줄래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됐습니까? Can, could, may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am I able to take a look at them은 안 돼. 이번에 can은 저 앞에서 계속 능력 얘기할 때는 be able to can 됐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댐에 주목하고 is 안 되는 이유는 댐이 뭐 대신 왔으니까 당연하다. cartoons, 더 cartoons 해야 되겠죠. 동일한 걸 얘기하니까. Can I take a look at the cartoons? 됐습니까? 그래서 is 안 되고요. So, not yet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 대신, 뭐를 줄이는 거냐? No, you. 다음 뭐쓸것 같아? Can't. 그렇지.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now. 됐습니까? No,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now. 그래서 허락했습니까? 금지했습니까? 금지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 Not yet. 됐습니까? Not yet에서는 not yet이 무슨 뜻이다? 아직 아니다. Yet? 벌써? 기억나시죠? 까먹었을까봐 얘기했어. 아직 볼수 없다. 그러면 why not 또뭘 많이 줄여놨는데 뭐겠냐?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이거죠.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왜볼 수가 없는데? Why can't I look at them? 됐습니까?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그다음에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해서 일단 a few부터 볼까요? 오케이. 여기에 일단 왜 a little이 왜못 오죠? 오케이. 그건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이다.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됐습니까? 눈치챘네요. A few books money. 처럼 됐습니까? 지금 내용상 뒤에 cartoons가 와야 되니까 복수형 명사니까 이런 건안 되고요. 됐습니까? You can show me a few.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는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can you 뒤에 생략된 말 can you show me a few 이 말이죠. can you show me a few?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고 뒤에 붙였다고 해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어떨 때 쓴다? 뭔가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의견을 확신받고 싶을 때 확인받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그 사람 잘생겼어 안 그래? 뭐 이런 거 됐습니까? He is handsome, isn't he? 했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can you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죠. 여기에 우리가 그거 문법할 때 했던 거예요.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not을 넣은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can you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well 글쎄 뭐뭇뭐뭇 생각 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I guess that.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그렇죠. 난 생각한다. 내가 뭐할수 있다고? 너에게 좀 보여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왔죠. 다만 이거를 I로 바꾸고 이거는 U로 바꿔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I guess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됐습니까? I guess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제 읽는 시간이 걸리겠죠. 보자마자 하하하 이러면 너무 티나잖아. 네. 됐습니까? 좀 읽고 아하 awesome 됐습니까? 뭐 awesome은 바꿔 쓸수 있는 게 amazing이야, amazed야, amazing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It's a 자 계속해서 cartoon이라 그러고 있어, cartoons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 They are. 됐습니까? They are awesome. They are amazing. 근데 은근슬쩍 they are 썼는데 이걸 살짝 바꿔요. I am으로. 그러면 I am awesome 하면 내가 멋진 놈이니까 안 되고 I am amaze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m amazed.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y are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 they are awesome, they are amazing이야. 근데 여기에 일부러 I am을 써놔요. 그럼 I am amazed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드로잉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만화를 그렸으니까 만화와 관련된 직업은 뭐고? 카투니스트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게 you are a really good cartoonist 해도 되겠죠. 뭐 you can draw cartoons very well 해도 되겠고요.
You can cartoon very well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You can draw cartoons very well. 오케이.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잘하는 거 표현이니까 집중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think so?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얘랑 같은 겁니다. Do you think? Do you think? 요거 잡아왔네 이번에. That I'm really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Do you think that I'm really good at drawing? 너는 내가 정말 만화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 이잖아요. 됐습니까? So는 그래서 that을 쓰기에는 좀 이상해요. Do you think that? 발음이 think that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문법적으로 that을 써야 될 자리인데 so를 쓴 거야. Do you really, do you think that I'm really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내가 정말 만화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이든이 약간 성격이 어때? 뭐 outgoing한 성격이야? shy한 성격이야? shy한 성격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얘기해야죠. 버시 들어가는 주의하겠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만화가 되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잘 그렇죠. 못 그린다. 내 그리기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문제 낼 게 너무너무 많아. 됐습니까? 뭐 I think 여기에 I think로 만약에 바꾼다 치자. 그럼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very poor 이렇게 바뀌겠죠. poor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편없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very poor. 그래서 나는 내 그리기 실력이 매우 형편없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또는 뭐 여기에 enough 하면은 여러분들 반 이거 enough 할 때 뭐 같이 들어본 애 있는데 그렇죠 too 그러면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too bad 해도 되겠죠 too poor 해도 되고요 poor하고 bad는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잘 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don't think인지 아닌지 I think로 바뀌어 있으면 뒷부분의 내용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지금은 I don't think니까 뒤에 뭐 good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쵸? 근데 I think로 바뀌면 이게 반대말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kill이란 단어 잘 알아두시고요 아 참 요 녀석 잠깐 얘기해볼까? 뭐 둘 중 뭐예요? 그리는 중입니까? 그렇죠.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는 것을 위한 기술이죠. 그리기를 위한 기술이 good enough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good enough에서 얘기할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거 enough에 대한 얘기.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괜찮은 good enough. 됐습니까? 어떤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enoughly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얘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하는데 지금은 형용사다 부사다? 그렇죠. 어찌시고 어찌시일 때는 꾸며주고 싶을 때 이상하게도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가버린다. 됐습니까? enough 그러니까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enough good 있다고 돼 있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뭐 enough를 앞에 넣는 방법도 있어 I don't think I am I don't think I am not a 아 좀 이상해지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간다 뭐 이 정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어순과 더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샤이샤이 뭐 저거 찌질한 소리 하잖아 찌질하다 그치 막 잘 그려놓고 못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되고 싶은데 자 이 버터 주목하세요 엔드 들어가면 안 돼 됐습니까 되고 싶은데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뭔가 북돋아주 치어업 해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웃기다고 그러겠죠 정말 웃겨 됐습니까? 여기는 fun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가 하하하 했으니까 어떤 웃긴 됐습니까?
근데 your cartoon 수가 주어니까 이렇게 되지만 I am really interested in your cartoons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난 너의 만화에 정말 I am으로 바뀌면 뭔가 좀 표현이 또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는 but이었죠? 됐습니까? 아까는 but이었는데 여기는 end입니다. 됐습니까? 엉뚱하게 막 돼있는데 눈치 못 채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칭찬을 몇 가지 하고 있냐? 두 가지 하고 있고요. 두 가지나 칭찬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다? 그쵸? 아니 확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좋은 점 있잖아. 이런 좋은 점 있잖아. 나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일단 장점 뭐? 만화가 어떤 만화다? 퍼니하다. 두 번째 장점 뭘 갖고 있다? 너의 유니크 캐릭터스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have unique characters. 독특한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구나. 캐릭터가 의미가 많다 했습니다. Chinese character. 문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됐습니까? 여기는 등장인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확신 표현하려고 뭐 I'm sure that, I'm confident, I'm certain, it is certain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됐습니까? 뭐 great 대신 쓸 수 있는 건 terrible이에요? terrific이에요? terrific이죠. 됐습니까? You will be a terrific, 트래픽 아니고요. terrific cartooni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표현 나오죠. 정말 고마워하는 거죠. 나의 하루를 정말 살만한 하루로 완성시켜 주었다. You made my day. 그러니까 자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크게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중인애는 누구야? 제이든이죠. 그렇죠? 제이든. 알겠습니까? 제이든이고요. 유리가 어떤 요청을 했냐면 한번 봐도 될까 했죠. 그랬더니 바로 허락하지 않죠. 얘 제이든의 성격이 어떨음을 알 수 있다? 샤이함을 알 수 있죠.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덜 그렸는데 이러면서 에이 왜 이래 한번 봐도 되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시간이 좀 흐르죠. 유리의 첫 반응은 하하하였고요. 하하하 하하하 했으니까 이어서 어떻다 그래? 어썸 그러고 됐습니까? 뭐 어썸 했으니까 이어지는 건 뭡니까? 칭찬이죠. 상대방에 대한 칭찬.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칭찬 뭐 잘하는 거 표현 상대방이 잘하는 거 얘기해 줬고요. 됐습니까? 잘하는 거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이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죠. 그래서 꿈을 얘기한 다음에 얘가 성격답게 벗이 붙죠.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그래. 난 생각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생각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으니까 뒤에는 그러면 굿이 나와, 배드가 나와. 굿이 나오죠. 잘한다,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생각해. 내가 못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 살짝이잖아, 살짝. not을 빼놓는다든지 이런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왜냐면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이랬어. 그렇죠? 그러면 난 내 드로잉 스킬이 good enough 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난만 살짝 뺐을 뿐인데 완전 이상한 대화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찌질거리고 있으니까 몇 가지 칭찬하고 있다? 두 가지 칭찬. 어떻다? 웃긴다. 난 뭘 갖고 있다? 유니크 캐릭터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칭찬을 했으니까 자신의 확신을 얘기하죠. 네. 뭐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Great cartoonist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극찬을 해줬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너는 나의 하루를 완성시켜서 줬다 고맙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네. 자, 글은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였더라? 유리가 먼저 얘기하죠. 그렇죠. 뭐 제이든이 뭔가 쓱싹쓱싹쓱싹 거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제이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집중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cartoons.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화 그리고 있다니까 유리의 반응은 뭐예요?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해도 될까? 라는 허락받는 3종 세트. 그렇죠. Can I? 이런 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at? 그렇죠. 이타 만든다 그랬어. 카툰즈, 더 카툰즈. Can I take a, may I take a, could I take a look at them? 그랬더니 얘가 yes! 막 이러죠. 그래! 빡!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No! Not yet! 이러죠. 안 돼!
그렇죠. 됐습니까? No, not yet.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니까 유리의 반응은 에이 왜 이래? 그렇죠. 쨈에만 보여줘도 되잖아. 안 되겠니? 됐습니까? 할 수 있잖아. 안 되겠니? 물음표 끝에 붙는 거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y not? 시작하고요.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됐습니까? 부가의 문문.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그랬더니 이제 얘가 Well, I guess that you a few죠. 됐습니까? I guess so인데 so가 I can show you a few 대신 왔다 했죠. 됐습니까? Well, I guess so. Well,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시간이 포즈가 오죠. 그 다음에 하하하 한 다음에 A로 시작하는 어떤 감탄을 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포즈고 하하하고요. 뭐라고요? Awesome. 마음에 들어. I like your cartoons. 잘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렇죠.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You are a great, 뭐 good cartoonist. 다양한 거 있습니다. You can draw. 잘하는 거 표현. 됐습니까?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니?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생각 안 해.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think so?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됐습니까? Okay. Do you think that? Do you think that I'm really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So, 뭐 대신 봤는지 아까 얘기했죠? 그럼 얘기했고요. But 나온 이후, and 나오면 완전 이상해집니다. 됐습니까? But I don't think. 여기 not 없어지면 이상해집니다. 됐습니까? Good enough.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얘기하고 확신 얘기하는 거 나오나? 웃긴다 이게 먼저 하나? 좀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선생님이 머리에 한계 있어. 선생님 머리 안 좋은 거 티가 나고 있죠. 됐습니까? 어쨌든 뭔가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은 뭡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 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You have unique characters. I'm sure that 빼고 You will be a 카투니스트. 됐습니까? 유일하게 카투니스트. 장점 두 가지. funny 하다. 그 다음에 have unique characters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확신 표현.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유, 고맙고. 나의 하루를 완성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thank you, 유리. 그렇죠. thank you. saying so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saying so. thank you for saying so. 어우, 소한테 엄청 고마워야 되겠다. Thank you for saying that my cartoons are very funny and I have unique characters. You are sure that I will be a great cartoonist. 됐습니까? You just made my day. 됐습니까? 이런 표현. 여기에 뭐 들어가냐? 이런 거 가끔씩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여기에 들어갈 말맞은 표현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Made my day. 됐습니까? You made my day.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반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로써라는 거 for lunch, for dinner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고요. for dinner 이렇게 나오고요. Wow, you are really good at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요게 형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뭐 쿠킹 하면 뭐 직업 생각납니까? 쿡과 관련된 직업? 그렇죠? 그렇죠. 아이 쿠커 하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사기. 옥장판 안 팔렸네. 그래서 you are really good cook. 됐습니까? You are a really good cooker 하면 넌 정말 훌륭한 밥솥이다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별로 뭐 바꿔서 여러분들 뭐 진행형으로 묻고 진행합니다. 근데 왜 만든다는 거 이런 건 좀 파악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이하고 거리 대화하는데요. 요리를 하고 있는 애는 누군데? 거리죠. 근데 뭘 만들고 있고 왜 만들고 있다?
저녁으로 먹으려고. 됐습니까? 뭐 잘 만들고 있다, 못 만들고 있다. 뭐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You are really good at cooking. 그러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반갑죠.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반갑잖아. 하나도 안 반갑. 꼴도 보기 싫습니까? Okay.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런 것들. 그래서 걸의 표정이 어떻다. 그렇죠. 안 좋죠. 됐습니까? 뭐 nervous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또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요것도 나오고 있고, 요것도 나오고 있고, 여기다 뭘 넣을 수도 있었고요. 됐습니까? 뭐 English를 개딱으로 써놨네. 됐습니까? 영어 선생 맞아? 됐습니까? 아까는 종교 회장 되려고 연설하는 거였고요. 이번엔 영어로 연설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분은 똑같고요. 상태는 애가 worried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so worried 했으니까 또 아니 똑같은 don't worry 됐습니까? 아까 전에는 don't worry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면요 you are a good speaker였죠. 이건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구체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걔는 진짜 잘하는 애야. 근데 얘는 못하는 애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좀 연습 좀 해라 이러잖아. 됐습니까? 이거 근데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이거 무슨 문이고? 오 명령문이니까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쓰는 거야? 충고할 때 쓰는 거니까 그쵸?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었겠네요.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He's 상대방한테 뭐 해주고 있어 지금? 충고해주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 그만 넣어도 되잖아. 아. 뭐 말을 해.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여기 What should I do 자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What should I do를 어디다가 1, 2, 3, 4, 5 중에 어디다 집어넣을래? 그러니까 I'm so nervous. What should I do? 긴장되는데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하우스 만든다 그랬어. 오케이 이게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뭐 아까 나왔던 이거 practicing으로 난 죽어도 써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표현은 그렇죠. Why don't you practice고요 그건.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됐습니까? You should practice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아까는 그냥 뭐 긴장하지만 넌 잘한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얘는 구체적인 뭔가 충고를 해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다르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이 부분 확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똑같죠?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그러면 you will do a good job은 이번에는 뭐 대신 왔습니까? 윌 뒤인데? 윌 뒤인데 I'm sure you will give a good speech in English. 됐습니까? 대신 왔죠. I'm sure you will give a good speech in English. 됐습니까? You will give a good speech in English. 네가 영어로 good speech를 할 거라고 생각해. 확신해. 그랬더니 거리 Thank you. I'll try. 이러고 있는데요. 요렇게 볼까? I'll try it 좋고 어 them? 아니요. them은 좀 이상한데? 네, try that. try that도 좋고 아 원하는 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 물론 그래 그럼 that이나 it을 확 늘려봐. I'll try your life 더 늘려! 자 내가 지금 보면 고맙고 내가 이게 노력할 거다예요? 시험삼아 한번 해볼게요? 시험삼아 해볼게죠. 그래 그러면 자 뭔가 해볼게야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말한 뭘 해보겠다는 얘기야. 뭘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알아서 하세요. 다 읽어봐. 자,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걸 표정 안 좋아서 뭐라 그래? Is something wrong? 그랬어. 그랬더니 걸이 뭐래요?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Because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제 시작하죠. 일단은 뭐 애 캄다운 시키고 뭐 하지 마라. Don't worry 한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죠. 뭐 해라? Practice 해라. 뭐를? Your speech를 어디서? Your family.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 확신 표현하죠. I'm sure you do a good job. You give a good English speech. 됐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 Thank you. I'll try.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 뒤에 뭐야? 더 늘려! practice? 얘가 시험 삼아 해보는 형태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 I w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똥까하시더라. 내가 뭐 해보겠다? 가족들 앞에서 My speech, 뭐 in English, 너라면 너라 그래. 그래서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English 또는 뭐 my English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가족들 앞에서 한번 해볼게. 연습해볼게. 됐습니까?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은 많이 반복했으니까 뭐 잘하는 거 표현하기, 확신 표현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충분한 것 같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표정이 안 좋은데? 걸의 표정이 안 좋으니까 보이가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라고 물었죠. 그렇죠? 그럼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뭔데? Give a speech. 그냥 연설인 모르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죠. 영어로 해야 돼갖고 그래서 얘 기분은 어떻다? So nervous. 그래서 당연히 뭐 하지 말라? Don't worry, don't be nervous. 그러나 구체적인 조언, you should practice 하고 있죠. 뭐 해봐라, 연습해봐라. 뭘 연습해라? Your speech를. 그렇죠. 어디서? In front of 가족들 앞에서. 확신 표현 했고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어디 가서 가족들 앞에 가서 뭐 해볼 거다? 연습해보겠다라는 거 파악해 두시고요. 예, 너무 많이 가면 뭐 여러분도 머리 터질 테니까 progress check.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 요 피자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I am making pizza for dinner. 피자 못 세죠 원칙적으로. 가끔 a pizza란 표현도 있지만. 그랬더니 얘가 요리를 잘해 못해? 잘하니까 얘 반응이 이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wow, you are really good at cooking. You are a good cook. 됐습니까? You can cook very well. 뭐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했으니까 당연히 반응은 고맙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땡스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 그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뭐였냐면요. 얘가 다음에는 뭔가 걱정이 있는데 한 명은 표정이 안 좋아. 남자가 표정 안 좋았다. 여자가 표정 안 좋았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 Is something wrong? 했죠. 그랬더니 Because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걱정 마. Don't worry. 한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합니다. Practice. Family. I'm sure you'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오케이. 평상시에 이제 랩을 좀 연습해. 네. 됐습니까? I'm sure you would do a good job. 이러면서.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약간 약장사 같네요. 됐습니까? 옷장사 같나? 오케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동대문 시장 이제 별로 작아졌나? 뭐 남대문 시장인데 가면,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리듬인데?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 생각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올라, 올라. 됐습니까? 그래도 good job. 뭐 그랬으니까 뭐 이제 고맙다입니다. I w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설문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자, 아, 연습은 아 미안합니다. 연습 아닙니다. Everybody 아, 일단 쭉 읽어봅시다. 시작.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What are you good at? 그랬더니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이런 말 많이 흔히들 합니다. 하, 나는 뭐 여러분들 한참 그런 고민할 나이잖아, 그렇죠? 난 뭐 해야 될까, 그렇지? 그렇죠? 아닌가? 다 고민 끝났나요? 네, 끝났. 오, 끝났습니까? 네. 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우리가 배운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알죠? 그렇죠? 잘하는 거 종류가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다? 이런 애도 있고요, 저런 애도 있고요,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In more some others. 네, 그러니까 other people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네. Other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것도 people 생략 가능합니다. Some are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Some are good at draw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아 이거는 end로 연결이 안 돼서 생략이 안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여기에 end가 돼 있으면 우리가 또 승빈이가 전문이지, 그렇지? 전문 실력 좀 발휘해 주세요. 여기 end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다면 뭔 일이 일어난다? Some are good at singing. Some are good at drawing. Others singing. 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뭐? 방금 얘기한 거 뭐? 생략. 생략이죠. 병렬 구조의 생략. Others 해놓고 갑자기 singing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잘하냐? What are you good at? 잘하는 것 뭐하기? 잘하는 것 묻기. What can you do well? 됐습니까?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good for?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악기는 악기가 무조건 특별한 건 아니고 악기를 뭐 한다라는 표현에서 연주한다라는 표현에서는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더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Okay,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자, 이거 참 왜 any가 아니고 some이죠? 여기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할 때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할 때 왜 any가 아니고 정상입니까? 저 특별한 경우입니까? 정상이죠. 아 참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떡본 김에 everybody,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이고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잘 알죠. everybody's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곧 나올 문법이 그거기 때문에 이광 문법인가 그럴 거예요. 일광과 이광 문법. 됐습니까? 단수 취급한다고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한다.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고요 저런 애도 있고요 나옵니다. 그래서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하고 마음 닫고요. 그 다음에 또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넌 뭐 잘하니? 저 이런 질문 갑자기 훅 하면 좀 고민되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대답을 해버립니다. 뭐 잘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그래요. I'm good at guitar. 오케이! 여기까지 대화 파트 수고들 하셨샤옵니다. 다음 시간 문법하고 본문 들어갈 겁니다. 문법하고 그럼 본문도 CS 파트 해야 돼요. 당연하죠. 문법하고 본문 들어가는 본문 들어간다 이렇게. 네. 지민이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여기.